리그 38라운드 23골 7어시 다른 유럽권 선수도 아니고 아시아 선수, 그것도 우리나라 선수가 기록한 스탯입니다. 그는 어떤 활약을 했고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던 살라와 어떻게 같이 득점왕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은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살라는 시즌 초 10경기에서 10골 6어시로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갔거든요. 반면 손흥민은 잘하긴 잘했지만 10경기 4골 1어시로 벌써 6점 차로 점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있거든요. 리버풀이야 클럽 체제에서 잘 굴러가고 있었지만 토트넘은 누누 체제에서 순위도 처지고 케인도 살아나지 않고 이 팀이 조합이 맞지 않으면서 덩달아 손흥민의 득점력도 조금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누 체제가 이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토트넘의 최악의 시즌이 예고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콘테 감독 부임 이후로 12월 달에 4경기 4득점, 3월은 더 대단합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3경기 6득점이라는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왕 경쟁을 위해서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3월부터는 공교롭게도 살라의 득점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살라는 3월부터 5월까지 4골 3어시, 두 달 동안 4골밖에 못 넣으면서 손흥민은 그 사이 13골 2도움, 확 따라붙은 거죠. 그래서 공동 득점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살라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가 중후반기를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손흥민이 무서운 기세로 쫓아왔고 공동 득점왕까지 되게 됐습니다. 그 공동 득점왕도 심지어 마지막 라운드 노리치전에 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득점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의 영양가를 보겠습니다. 근데 둘 다 엄청납니다. 살라는 리버풀이 막판까지 맨시티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득점 레이스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살라는 큰 경기 작은 경기 가리지 않으면서 득점을 해주면서 리버풀이 계속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손흥민은 좀 더 대단합니다. 손흥민은 아스날과 맨유가 주춤한 사이에 챔스권을 안착하게 만들어줬거든요. 특히 시즌 막판으로 가면 리버풀하고 비길 때는 한 골, 아스날 이길 때도 한 골, 노리치 오늘 경기에서도 두 골을 넣어내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득점을 해서 결국 챔스권을 보내게 됩니다. 두 선수가 득점왕만 한 것이 아니라 우승 경쟁, 챔스 경쟁을 계속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득점왕을 밀어주려면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PK로 밀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예 PK 없이 필드골로만 득점을 했고요. 살라 역시도 5개 정도의 페널티킥밖에 없었기 때문에 득점왕 경쟁을 몰아줬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둘 다 필드골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두 선수의 영양가는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5대 리그, 최고라고 불리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최초의 아시아인 득점왕이 됐거든요. 사실 이 타이틀은 상징하는 바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리그가 아시아권 선수, 특히 한국 선수, 거기에 공격수들을 보는 눈, 시선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스카우팅도 이루어질 것이고 선수를 영입하는 일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거를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실제로 토트넘과 PL팀들은 김민재 선수를 스카우팅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한국인 선수들이 진출하는데 큰 발판이 되는 득점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3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하는 것도 희소식이지만 아시아 득점왕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